씨는 나와 있다가 있다가 I got a job in the valley, but today I didn't go. I need a day off, but the boss says hell no. I'm going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 지금 캠핑 가는 길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버거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누른자. 오늘 업로드 날이라서 평상시 같으면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친한 언니가 캠핑장 갈 거냐고 자기네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다고 그래서 저 진짜 갑자기 나왔어요. 진짜 꿀맛이에요. 카메라가 흔들리죠 여러분. 의자가 움직이면 카메라도 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차가 흔들려서 그런가 봐. 얘는 고기 매니아였나 미트 매니아였나 패티가 두 장에 달걀도 있어요. 그럼 저는 마저 맛있게 먹고 캠핑장으로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요. 한 곳에서 2박 3일 있기는 처음이라 가지고 혼자 왔지만 이너텐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이너텐트에 누워서 뒹굴뒹굴 해볼 계획입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볍게 맥주 한잔 마시고 자려고요. 아, 너무 좋은데 빗소리 들으면서 놀랐어. 목소리가 잠겼어.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우중 캠핑 오면 말 없이 영상만 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딸기 속 우유 찹쌀떡인데 티라미슈 맛도 있고 녹차 맛도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찹쌀떡 안에 크림이 있고 딸기가 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라미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미수 두 개랑 녹차 하나, 딸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얘는 쪼꼬가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하루 종일 내리는 우중 캠핑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빗소리 들으면서 조금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먹을 것 좀 사려고 노항항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 그냥 써! 시장에서 놀래미 회랑 그리고 조개 쪄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새우는 라면에 넣어 먹을 거. 회 사면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소원 생막걸리가 태안 쪽에서는 많이 마신다고 그래서 사와봤습니다. 색깔이 좀 걸쭉하구나. 짠! 맛도 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 오는 날 막걸리는 치트키지.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걸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회 드세요, 꼭. 방금 떠서 왔잖아요. 진짜 꼬독꼬독해요. 우선 가리비부터 먹겠습니다. 대박, 진짜 커요. 와, 진짜 맛있어. 짠. 비 내리는 날 진짜 막걸리가 정말 계속 쑥쑥 들어갑니다. 와, 오늘 너무 맛있는데?
해산물에 소주가 빠지면 서운하죠. 짠. 아, 소주는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맛있네, 진짜. 짠. 소주는 취하라고 마시는 거니까 영거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술 못 하시는 분들 비 오는 날 뭐 하세요? 와, 비 오는 날 술은 진짜 사랑입니다. 국물 진짜 시원해. 짠. 소주에 입가심으로 막걸리만한 게 없죠. 어? 여러분, 저녁 메뉴는 감자탕입니다. 뼈도 엄청 실하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감자탕 이렇게 시켜 드시면 진짜 편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짠. 또 소맥도 소맥만의 매력이 있죠. 나는 이런 거 먹을 때는 젓가락 쓰는 게 조금 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손으로 먹어야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물론 되게 잘 뜯기고. 안 돼. 여러분, 시래기. 이거야. 둥글둥글하면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자려고 합니다. 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다 보러 가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비가 멈춰가지고 큰 물기 좀 닦고 내면 집에 가서 텐트 안 말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라면 먹겠습니다. 이번 캠핑은 두 가지의 처음이 있었는데요. 2박 3일이라는 처음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또 다른 처음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관대입니다. 웃음>
봐주세요. 아, 단신 방송? 어, 제 채널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접대킴 제대로 한번. 어, 네. 접대. 그걸 접대킴이라고 그러는데요. 선배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세팅 싹 해놓고 그냥 몸만 왔다가 못 가시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걸로. 왜냐면 이번에 또 인연이 됐으니까 오케이. 어. 김태균 TV에도 내는 걸로. 아, 어, 그렇죠. 좋습니다. 어, 합방이 되는 거지. 조만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애칭을 빨리 만들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접대킴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그거 만들면 되겠다. 네. 네, 봐요. 안녕.